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리도 아이러니하지 않고 내용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은데 너무 그냥 아는 척해서 이 사람을 그냥 지뢰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내공이 만들어진 다음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감흥을 일으켜가지고 법으로 이끌 수 있는 인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 무리치도 않았는데 괜히 입을 나불거려가지고 이 사람이 법을 접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고정, 저한테 대한 고정감이 생겨서 아, 쟤는 또 저랑 이런 식으로 될까봐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부딪히면서 공부한다잖아요. 부딪히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그럼 부딪힌다는 것은 내가 똑똑한 걸 잘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법을 다 장착한 게 아니고 내가 지식을 갖춘 사람들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났어요. 법을 갖춘 사람들은 지혜롭게 이제 겸손하게 들어가는데 아직은 내가 법을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지식을 갖춘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왜 법이 다안 들어왔잖아요. 지식이 뭐냐면 내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이제 영원히 답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 하면서 내가 아는 척을 해가면서 상대한테 그렇게 하면서 내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아는 척 하는 게 잘난 척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일단 말을 먼저 뱉어놓고 내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검증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내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성장하는 중에 있더라도 자꾸 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인성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장 발전시키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난 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량으로 내가 값어치를 내 보상받게 돼 있어. 근데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를 해서 내 한마디를 하고 상대한테 내가 가르침을 줬는데 내가 성장 발전 안 하고 내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30% 미만에서 성장할 때는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저 절에 찾아갔잖아요. 저 목사 찾아갔잖아요. 신부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그 종교 지도의 신량이 50%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성경과 그다음에 불경과 도경이 자체가 50%의 신량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선지식으로 해가지고 그만한 신량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무식하게 성장 발전할 때는 30% 미만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들이 분명히 역할을 한 거는 맞죠. 과거 시대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내 지식을 갖췄어요. 불경을 갖췄어. 성경을 갖추고 도경을 갖췄네. 그 다음에 공자를 가졌어요. 맹자를 가졌어. 이런 어떤 지식을 갖추다 보니까 내가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내가 50% 진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30% 미만 있을 때는 가르쳤으면 정확하게 먹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가르치고 군림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 사람들을 그냥 통솔해서 그냥 내 힘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내 공부를 안한 거죠. 불경을 공부했으면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했으면 또 도경도 좀 공부해보고, 오만 걸좀다또 사회도 또 공부해봐야 되죠. 사회 사람들 어떻게 생활 속에 살아가는지, 이 사회 지식도 내가 담아야 되는데, 이런 그 지식이 없어요. 또 자연의 어떤 섭리가 없어. 그냥 불경이 불경이 치우쳤죠. 성경이면 성경이 치우쳤죠. 도경이면 도경이 치우쳤어.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뇌를 갖추는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내 사업에 온 사람들한테 내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르침을 준 것은 이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내 지식을 더 갖춰가지고 내가 성장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갖췄다고 내 잘났으니까 가르치고 통치하고만 있었던 거죠. 그럼 가르치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막 지식이 2차 대전 이후로 막 지식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사회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인하고 다르게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요. 왜? 인류에 있는 지식을 모두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2013년도 1월 1일 딱 됐을 때는 후춘시대에 딱 왔으니까 저거 어떻게 70% 신량을 다 갖춘 거야.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50% 선에서 딱 머물러 있다니까. 왜? 잘난 척하고 아는 척 했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더 신량이 더 좋아졌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70% 와 있을 때 나는 자연의 섭리까지 내가 섭취해가지고 내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이 종교인들은 지도자잖아요. 진짜 정신적 지도자들이거든. 그러면 사회 사람들이 백성들이 70%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71%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왜? 교육을 장착했잖아. 자연의 근본 법칙을 내가 장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인들이 그만큼 70% 성장할 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전부 다 스님과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50%에 머물러가지고 성경이 최고, 불경이 최고야, 도경이 최고야, 아, 공자가 최고지, 맹자가 최고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지식을 갖춘 게 최고의
진량이라 생각하고 재주를 갖춘 사람은 재주 갖춘 연예인들은 내가 재주를 부리는 게 최고라 생각했던 거지. 그럼 돈이 더 많은 경제인들은요, 돈이 장땡이지 뭐. 지식이 뭐 필요해서, 재주가 뭐 필요해서. 내 경제만 갖추면 지식인도 내가 부릴 수 있고, 저 내 어제 재주 좋은 연예인도 내가 부릴 수 있고, 그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환갑잔치 할 때 저 재주 많은 연예인도 불러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다 시키잖아요. 그 돈의 힘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든 재주든 아니면 돈이든 간에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최고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머물러 버린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도 다 그래요. 엄청나게 잘난 사람들이 최고의 상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인생 이제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요. 내가 뭐 노래 부르다 춤추다가 내가 이만한데 어떤 소속사를 만들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뭐라냐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왜? 내가 처음 춤하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성공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거든. 그럼 상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왜? 사회 에너지를 내가 다 전부 다 내한테 다 와가지고 내가 뭔가 하라고 지금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부터 내가 사회 뭔가 일을 하고 펼쳐야 될 때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대표가 되면 나는 이제 성공한 거라, 끝난 거라. 내가 어떤 상을 받으면요, 최고의 상 연예인들 많이 받잖아요. 그거 받으면 나는 거기서 끝난 거라. 끝난 게 아니고 자연을 봤을 때는 너한테 그만한 힘을 지금 실어준 거예요. 왜? 사회 펼치라고. 그 다음 일을 하라고 펼쳐준 건데 전부 다 그게 성공의 잣대로 뭔가 착각을 하고 잘못된 거죠. 그게 전부 다 머물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로 있으면 이제 돈 많이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멈춰버리네. 엄청나게 힘들고 가까운 일이 많이 생기죠. 상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상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빛내줘야 되는데 상을 빛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상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옛날에 최고의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타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상한 병도 걸리고 뭐 경제도 다 파탄되어 있고 가정도 파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다고. 왜? 내가 받은 그 상이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라고 지금 준 건데 그 다음 일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그것만 누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상을 받았으니까 명예 있으니까 명예를 누리고 있고 그 신분만 누리고 있었던 거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전부 다 그렇게 힘든 거라.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뭐라 그래요? 지식인이 순환시대가 왔다. 재주 많은 연예인들 순환시대가 왔고 돈 많은 경제인들 순환시대가 왔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팍팍 쓰러지는 거 안 봤어요? 이름만 들 만한 회사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거든? 왜? 자연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대기업도 지금 작업하고 있고 연예인들 지금 작업하고 지식인들 지금 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대자연이 어떻게 하냐면 종교 지도자를 전부 다 깰라 한다고. 종교 자체를 지금 깰라 그래요. 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섭리로 해가지고 지식을 배양할 때는 이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지식을 배양한 거거든. 그럼 그 속에서 공부를 하라 그랬지 내가 어떤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어떤 도파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 속에다 사람을 갖다 놓고 그렇게 군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후천시대 왔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4에서 0으로 못 가면 대자연이 작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갖다 깨는 지금 작업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힘들죠. 종교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라. 기독교 불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도파도 마찬가지고. 도파도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지금, 중소기업 기업이고 대기업들도 지금 막 지금 깨고 지금 깨지고 있는 거라. 왜 그래요? 자기 논리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연의 섭리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인본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뭔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자연이 전부 다 지금 깨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지금 후천시대. 후천시대는 정확히 뭐라냐면 순환시대다. 모든 사람이 순환시대가 바로 이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가 죽대를 지금 다 가려내는 거라. 대한민국 자체가 전부 다 홍인간들인데 이 홍인간들이 알맹이가 있고 죽대가 있거든. 그걸 갖다 가려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회에서 공으로 안 가면은 홍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깎아내기 힘든 거지. 왜? 에너지를 적게 모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조금만 내가 좀 이렇게 맞으면 돼. 근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먹은 사람들은 먹은 만큼 내가 그 질량을 다 어떻게 보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깝깝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프든 내 집이 아프든 중요해 분명히 어려움이 다 닥치게 돼 있지. 그게 지금 후천시대예요.